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똥이 마렵지? 집까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자, 지은아. 저기요,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다고요. 에이씨, 그럼 두고 가? 아니야, 그래도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해. 저기요,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다고요. 똥냐갑니다. 소리를 질러서 배가. 아,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나 보네요.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저 감사의 뜻으로 차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지갑까지 주워주셨는데 보답은 해야죠.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이만. 아, 그러지 마시고 차라도 한잔해요. 괜찮다는데 자꾸 왜 이래? 안 돼. 더 이상 집까지는 무리야. 이대로 난 끝인 건가? 20년 넘게 쌓아온 내 인격,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주위의 평판,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냐고. 나온다. 안 돼. 어서 오세요.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해요 손님. 우리 매장에는 화장실을 빌려주면 안 되는 게 방침이라서요. 딱 한 번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안 되는데 사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아, 정말 딱 한 번만요. 아, 시간 없어요. 아, 사장님. 사장? 어? 아가씨는 아까 그... 편의점 사장님이셨어요? 아까는 몰라뵙고 죄송해요. 저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화장실? 안 돼요! 우리 매장엔 손님은 절대 화장실 사용 금지입니다. 빌려줬다가 거기서 담배나 피고 침범벅으로 만들고 변기는 또 막히게 하고 술 취해서 기물파손도 하고. 에휴, 편의점은 화장실 렌탈업소가 아니에요. 제발요,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아가씨 한 명 썼다가 다른 손님들도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절 걷어차기도 했으면서 양심도 없으세요? 안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늦지. 미친놈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사장님. 시원하다.